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신기한 생물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채집을 했었던 종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메가볼인데요. 메가볼 한 번씩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 메가볼을 국내에서 키우게 될 줄은 저도 진짜 몰랐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수입이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합법적으로 수입이 되면서 제가 한번 키워보려고 몇 마리 이제 분양받아 왔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좀 사육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한번 길러보고 싶어서 한번 어떤 사육 방법이 좀 적절한가 그것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분양받아 왔습니다. 사실 되게 귀여워요. 예쁘고 되게 애완성도 되게 좋은 이런 생물인데요. 자, 오늘 한번 이제 국내에 있는 공놀이기와 좀 비교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 그걸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이제 수입된 공놀이기인데요. 메가볼이죠, 메가볼. 와, 이렇게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 나죠. 막상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진짜 색깔, 크기, 그리고 이제 생김새? 생김새도 조금 다르다고 해요. 이제 마디수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될 듯 합니다. 부산 친구들은 이렇게 이 정도 크기가 거의 다 자란 거예요. 진짜 여기서 거의 커져봤자 조금만 더 커지고 거의 안 커진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메가볼 친구들은 여기서 조금 더 자란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조금 더 자라지만 이게 거의 다 자란 거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이제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있죠. 여러분, 거의 막 100배, 한 200배 큰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이 친구 국내 종도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활발하게 꼬물꼬물거리는 게 진짜 귀엽습니다. 여러분, 국산 종도 한 번씩 길러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의 생김새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게 아마 밀키 밴디드 메가볼이라는 그런 종류일 겁니다. 이게 이제 메가볼들 보러 갔었는데 이 종류가 그나마 좀 활발한 종류라서 이 친구들로 데려왔는데요.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육장 세팅할 때 이따가 설명할 거지만 무조건 조형물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 아래쪽은 좀 비호감이긴 해요. 제가 봐도 좀 징그럽긴 하네요. 확실히 이쪽은 좀 징그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뒤집어주면 이렇게 좀 일어서 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일어나면 되게 꿈틀꿈틀거리는 게 완전 귀엽죠. 그리고 색깔도 예쁘고요. 이러니 좀 애완용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색깔도 예쁘지 뭐, 그래도 독도 없지, 냄새도 안 나지. 자, 그럼 이제 바로 사육장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바닥질 보통 구엽토, 톱밥, 태, 낙엽 이런 걸 좀 섞어서 이제 해주는데 칼슘제도 같이 넣어준다고 합니다. 자, 일단 내용 80 정도의 크기의 이제 통에 세팅을 해줄 건데요. 이런 거 있죠, 화분용 흙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산란목 조각대도 좀 넣어줄게요. 이것도 왠지 먹을 것 같아가지고 산란목 조각대 이렇게 부셔서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다가 좀 은신처할 곳하고 이 자꾸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곳 그런 것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유목 있죠? 이런 걸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구석에다 하나 놔주고, 그리고 이제 요 나무, 요 이제 코르크 같은 거 이제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요 친구들이 수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태 같은 것도 이렇게 미리 불려놓은 거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놔주고요. 제가 생각해 이끼도 좀 잘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뒷산에서 이제 검역해가지고 따온 이끼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유목 위에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체를 이제 습하게 유지시켜줄 거기 때문에 이런 이끼가 많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끼를 좀 몇 가지 제가 좀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제 습하게 유지시켜주면 좀 이끼들이 자라겠죠? 아, 까먹은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칼슘을 좀 섞어주는 게 좋아요. 칼슘을 이제 막 해가지고 제가 이게 처음에 써야 되는데 칼슘을 전 잔뜩 듬뿍듬뿍 줄게요. 이걸 얘네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칼슘을 요거를 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런 틈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끼 같은 걸로 제가 좀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냥 뭐 이제 짜잘한 막 비단이끼, 제가 조각난 게 좀 많거든요. 예전에 뭐 처음에 샀다가 막 이상해가지고 조각난 비단이끼들이 좀 있는데 이런 이끼들로 좀 꾸며주고, 그리고 또 얘들이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이제 요런 데 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돌 같은 것도 이제 넣어줄게요. 구석구석에 자꾸 일어나라고 따왔던 건데 여기다가 이제 아낌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낙엽도 이제 약간 이제 조금 뿌려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수분을 완전 충분하게 뿌려줄 겁니다. 계속 이제 축축하게 습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수분은 이제 많이 뿌려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초창기라서 미숙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좀 이제 어떤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고쳐야 되고 그런 게 생기면 바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육장 세팅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한번 개체를 투입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메가볼 두 마리가 있습니다. 들어가라.
여기 쓰던 수채도 식물이니까 좀 같이 넣어줄게요. 자, 이제 공놀이기 메가볼의 집이 완성됐습니다. 아, 잘 적응해주고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 친구들이 한 쌍이라서 제발 번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의 이제 세팅과 그리고 공놀이기 메가볼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걸 또 잘 먹는지,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주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